필요하다고 해서 엄마랑 아빠랑 돈 걱정 안 시켜드리려고 할머니한테 대신 돈 내달라고 했어요. 야, 이거 뭐? 그럼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다투고 뭐 이런 거 좀 본 거 있어요? 아주 가끔씩 돈 네. 때문에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. 아 그래요? 그럴 때 믿는 건 어떻게 해요? 마음인가 들을까 봐 마음이 귀를 이렇게 막고 제 방에 들어가고요. 그래도 계속 싸우시면 제가 엄마랑 아빠랑 이혼할까 봐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이제부터는 돈을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엄마가 큰 장난감 레고를 사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돈 아끼려고 만 원짜리 레고 샀어요. 아니 저 부부간에 싸우다가 언성을 높인 적이 있는 모양이죠? 아니 지금 이게 뭐 이렇게 가끔 좀 싸우다 보면 감정이 좀 격해지다 보면 네네. 뭐 이혼 얘기가 나오고 뭐 다 그렇잖아요. 이혼 얘기가 어디서 안 사는 얘기예요? 아니 절대 굳이 이혼 얘기가 나와요. 아니 저 우리 이정용 씨 가족 문제 해결은 저기 믿음이가 일로 와서 왔고 아빠가 저기 저렇게 짚으셨어요. 근데 너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도 아이들은 크게 상처로 와닿기 때문에 이별 또 아이들은 유기공포라고 해서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. 그게 잠재적으로 있고 믿음이가 뭐 긍정적이고 책임감이 있지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애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. 알겠습니다. 어쨌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제가 이자도 쓰질 않아요. 이혼의 이자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빠 그럼 이 마음도 안 할 거예요? 걸렸네. 아니 마음은 어떤 게 제일 걱정이 됩니까? 믿음이하고는 또 반대로 마음이는 너무 어린데 어른들 그 얘기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. 그걸 다 참견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붕어빵에 오면은 우리 작가분들 이렇게 보면은 다들 작가분들 여자분들이잖아요. 네네.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니면서 결혼 언제 하세요? 결혼 안 해요? 아, 그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인데. 잠깐 시집을 못 가가지고 지금 문제예요. 아, 그래요? 그럼요. 그거 다 대놓고 염장을 지르니까. 그리고 마음이가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비수를 날린 게. 뭐라고 했어요? 저희 그 담당 작가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. 이야. 근데 마음이가 가가지고 왜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? 남자친구가 욱해요? 그렇게 얘기하고 항상 마음이가 어른들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. 당연하네요. 참. 마음이 정말 그랬어요? 네, 궁금해서 물어봤어요. 근데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형아, 왜 이랬어요. 근데 궁금한데 왜 물어보면 안 돼요? 아, 그래도 안 되죠. 물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. 자, 또 뭐가 있나요? 간수로 뭐. 자, 동아빵. 자, 박준기 씨. 저는 우리 조용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아빠 중에 아빠입니다. 우리 아이는 지금 여태까지 들어본 저런 일들을 어렸을 때 다 거치고 온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굉장히 뭐든지 적극적이고 지가 하자고 하는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거의 뭐 이 아이가 뭐 그렇게 큰 적은 없는데 저를 너무 닮아가는 것도 괜히 기쁩니다. 밥 먹는 스타일이나 뭐 음식도 그렇고. 그런데 이 붕어빵이 스피드 퀴즈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네. 굉장히 스트레스예요, 저는.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뭐 유학을 갔다 온 뭐 그런 케이스라 조금 나이가 먹었고 하니까 고자성어, 사자성어, 뭐 역사 인물 이런 걸 좀 몰라도 네네. 그나마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우리 조용이가 그걸 모를 때 아 정말 창피한 거예요. 아, 진심으로. 예를 들어 얘가 뭐 현충일이 도대체 뭐 하는 날인지 몇월 며칠인지 모르고 근데 보니까 징기스칸이 징기스칸이라고 봤는데 글을 쓴 게 칭기스칸 뭐 이렇게 쓰더라. 그게 뭔지 모르고 할 때 내가 아 우리 종이가 다른 건 정말 완벽하게 잘하는데 이런 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게 요즘 살짝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아빠 말에 동의하나요?
아, 못하죠. 아, 진짜 인정할 수가 없는 게 네. 제가 패스하는 것도 아빠 모를까 봐 일부러 하는 거거든요. 야, 아빠 모를까 봐 일부러 패스. 그리고 저번에 또 아빠가 도시락 폭탄을 안중근이라고 했다가 김구라고 했다가 완전 난리도 아니에요. 도시락 폭탄! 안중근! 도시락 폭탄 던진 사람! 안중근이 안 던졌어? 안중근이 아니야! 유관순? 김구! 아우, 답답해, 진짜! 그분이 무시더라.